나니 씨는 꿈이 뭐야? 꿈이요? 꿈은 내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. 여행 다니 가고 싶은 거야? 예. 어디로 가고 싶어? 내가 이제 3월달 아니 3월달에 이제 내 고향 한번 갔다 오려. 고향은 어디? 울산이요. 오빠가 오지 말게 그냥. 오빠 몰래 한번 갔다 오려고. 오빠 몰래? 예. 아, 오빠가 왜 오지 말라는 거야? 아니 부모 없다고. 어? 아,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오빠 예, 언니도 오빠한테. 그 여자도 살짝 가가지고 그거 연습 가서 하루 자고 올라가. 연습 가서 그냥 하룻밤에 자고 올라가. 예, 문화놀이 가도 하는데 2월 3일 되면 그 그러면서 그 하니까 그가 차별가 갔다 올라가. 문화놀이 가도 2월 달에 나와요? 예, 2월 3일에 그걸 아니고 돈가면 쓰겠어.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고 그거 차비가 간도 캐딕스 타고 오늘 뭐 깨소금님하고 모기님하고 밥 다 먹고 왔어. 예. 나도 먹고 왔는데 나니 씨 안 먹었다니까. 일단 나니 씨만 저 순대국 드시고 예. 저는 만두 조금 먹고 예. 그 청량리에서 그 청량리에서 저녁 9시 20분 차가 있어요. 얼른 가는 길. 거기 어디로 가는 줄 아나? 부산 가는 길. 저 부산 부정까지 가는 길인데. 어, 부산 가는 길? 부정까지 가는 길인데. 아니 선영이도 있는데 왜 청량리까지 가? 그 밤차 타고 가요. 밤차 타고? 예, 옛날에는 그 밤차 타고 집에 갔을 거야. 아 색깔 예, 있다. 거기 경북 서울에 힘들어서 가거든. 아. 양평으로 가면 뜯어서 어디 근데 영화 본 거 그 뭔지 알아요? 기억이? 기억도 안 나? 자, 그냥 자서? 예, 예. 아 그 야 어떻게 영화를 보는데 그 잘 수가 있어 섭섭하게 옛날에 아무리하고 영화 보다 내 잤어요. 재미없었구나. 난 재밌더라고. 집에서 뭐 핸드폰 보고도 뭐 자는데. 예, 고마워요. 아주 2년에서 3년만 되면 핸드폰도 바꿔야지. 핸드폰을 바꾸려고? 예. 2, 3년 후에 바꿀 수가 있대. 핸드폰 가겠을 거라도 2, 3년만 되면 바꿀 수가 있대. 2년 되면 그게 아마 바꿀 수 있을걸? 예. 2년 돼. 이게 요거보다 요거보다 약간 큰 거를 좀 바꿀라. 그걸도 커. 근데 나니 씨 의외로 유튜브 그 댓글 잘 남긴다. 예. 실시간에 참여 잘 남긴다. 예. 나니 씨 오늘도 우리 나니 씨 기도해줘요. 예. 사랑해 나니 씨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 좋은 날에도 목사님 솔직히 봉사 찬양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솔력 형제 자매님들 죽지 않도록 건강하게 해주시고 감기 안 들도록 건강하게 해주세요. 이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끝까지 살아계시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아멘. 아유 감사합니다. 이제 기도도 점점 잘하시네. 많이 드세요. 예. 잘 먹겠습니다. 네. 후추 넣죠? 예. 근데 이제 이 수저를 따라 먹는 것보다 이제 양을 많이 먹는다고 그랬을 때 조금씩 먹으면 이게 커진다. 그래서 커진다고 이제 잘 챙겨.
아니요, 강인이 안 그래. 이거 만두국도 괜찮네. 오늘 나기 씨만의 혼자 그 특별 그냥 먹방이네. 약간 낮에 가서 간식거리 좀 사다가 집에 갔다. 어제 5만원 준 거 그걸로 간식 샀어요? 예. 카스타드 그 한 통에 3천 얼마거든요. 그 세 통을 사다 놓고 주스 큰 거 두 개 사다 놓고. 아, 이빨이 없으니까 카스타드가 좋죠? 예, 새벽에 좀 배가 고프더라고. 과일도 잘 먹지. 맞아. 만두 드실래? 괜찮아? 네. 사장님 계산해주세요. 아침에 정형외과 갔다고. 정형외과? 네. 왜? 이게 반동도 잘못 넘어지는 거. 물줄 막고. 이게 아무 이상이 없대. 뺀 이상 없고. 까발이 들어면. 올해 이제 거기서 4월에서 4월 가야 돼. 나이 씨는 순정국밥을 엄청 좋아해. 네. 그때는 바깥에 못 나와 얼어 있으니까. 그래갖고 통과를 입고 잤는데, 그래갖고 우리 알바 지내니까 그때 50만원 주고 갔고, 50만원 주고 갖고 왔거든. 그 사람들 그거 오늘 그 밀어서 타박장에 물질을 팠다 하나 싸우고 약국 내려서 뭐 소주같이 그 약점 붙이고 나오고 소주같이 만드는 거야. 탕을 말아서. 근데 50만원이 이제 안 넘어 내가 달아서 주고 왔는데, 그 청년들도 아니 이제 숯에다가 뛰어갖고 데려먹으면 뭐예요? 그래갖고 그 90만원씩 받더라고. 안 먹어봤는데 이거 때려 죽었어. 이거 걱정하는데 이제 서로 도망간다. 아, 그다음부터는 먹고 싶어 하네. 그런데 얘기를 가니까 좀 이런 게 있잖아요.
연백기 있잖아요, 연백. 젊을 때 물고 사는 연백. 술도 안 먹고. 매운 건 좀 오래됐는데. 나가는 경인님이 보냈어요. 아다 같은 금방 나오고 오래인데. 밖에 나가면 그냥 밖에 오니까. 주말에도 하나 잡아, 이렇게 들고 와. 한 바라에다가 물을 크게 담아. 옆에 칼이 넣고. 참나무 쓰고 이렇게 이빨 담아. 내려오지, 이렇게. 보이면 된 거지. 깨우니까 물이 많으니까 안 쓴다. 그대로 있어서. 엄마 안에 지 안 되면. 부모님 그렇게 있고. 중학교 다니다가. 여보세요? 예, 접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예, 예, 남이 씨하고 밥 먹고 있어요. 밥 안 먹으니까요. 저도 밥 먹고 왔어요. 먹고 왔는데, 날씨가 배고프다 그래갖고, 혼자 먹게 뭐 해서. 예, 저는 보조만 맞춰가지고 있어요. 예, 예, 혼자 오면 식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제가 둘이 왔어요. 예. 밤에 우리가 아우 막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피곤해서 그래. 예, 감사합니다. 천호사고이 신납이 있었고
오늘은 우리 둘이밖에 없으니까 천천히 드셔도 돼요. 다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드세요. 나는 씨 1인 먹방이네 그냥. 예, 목님. 어, 나니 씨 식사하려고 친절 못 갔지. 차 있어요. 차에 거의 있었네요. 양말 들어갔는데 목화이 시장이 어디더라? 아니 2층짜리 건물로 깎여가지고 옛날에 이런 건물로 목화이 시장? 엄청 옛날 집으로 치워 이 강남 쪽에 있지 않았어? 강남 자거리 강남이 있어? 강남이었어 그 폐가 한 번싹 꺾으면 바로 그 해안도가 강남인가? 그렇지 강남역 사거리라니 아, 그걸 그렇게 생각하니 그 외태가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아침에 신문배를 다닌다고 그랬죠 대만역에 신문을 나가야 될까 왠지 내가 먹어 주문이 벌려서 신문배를 한잔 하고 붙이고 신문배를 그랬더니 아이고 막 한 15층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어 저것지가 한번 보면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다 드셨어? 네. 국물도 시원하게 드시지. 네. 배불러요. 배불러요? 네. 아이고.
잘 먹었다고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. 오늘 나니씨의 1인 순대 국밥 먹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손 한번 들어주세요.